죽이고 싶잖아, 그쵸? 네? 죽이고 싶죠. 어, 그래도 얘는 너무 싫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 힘 빼고. 대체 뭘 갖고 이러는 걸까요? 이은혜 씨를 이렇게 긴장시키고 망설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이입니다. 특히 오이 냄새라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오이 향만 안 나면은 먹을 수 있겠다고. 근데 미치겠어. 향이 너무 강해서. 김밥 속에 든 작은 조각도 그녀는 그냥 넘기질 못합니다. 10년째 오이를 못 먹고 있다는 이은혜 씨는 오이를 먹으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듯 병원에 실려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이와의 신랑이 20여 분. 제작진도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할 즈음 마음을 다잡은 이은혜 씨가 눈을 꼭 감고 오이가 든 김밥 하나를 입에 넣습니다. 어때요? 숨 쉬지 마, 그럼 코로 막고 있어. 그냥 삼키고. 괜찮아, 안 됐어? 코 막고 있어요. 결국 이은혜 씨 오이 먹기 시도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탐색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이 가슴, 즉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뇌의 전기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신호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몸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를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발작을 일으키면 의식을 잃는 것은 물론 몸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간질은 뇌질환으로 유전이나 뇌손상 같은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뇌 이상이 없는데도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번잡하게. 젊기도 젊으시고 30살이 전혀 안 돼 보이시던데 고등학생 같아요. 사전에 취재 허락을 받았지만 김미숙 씨 표정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 그냥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시도가 그러니까 가짜로 발작하는 게 내가 남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요. 참는데 네. 내 한계점이 이만큼 다 달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 안 주는 방법이 나한테. 스스로한테 괴롭히는 거? 네.
그거예요. 김미숙 씨가 조금 이상해진 건 인터뷰가 한창이던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누가 물어볼 거예요? 깰 때는 기분이 어떠냐고. 깰 때. 지우가 해봐. 그래서 지쳐서 잠깐 깬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깰 때는? 잘해. 그냥 보통 깨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김미숙 씨 손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예. 부르셔. 뭐 어떻게 드려요? 지금은 상황이 나한테 위험해,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 얘가. 네. 그러면 나는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요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기한테 보내나 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느껴져요 그게. 아, 좀 이상하다. 좀 그리고 나서 반응이 또 오는 게 이게 굳어버린다. 이런 생각도 있어. 복수심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공격받았는데. 그것도 정신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 스타일이 발전됐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부인이나 딸이나 만약에 나처럼 발작을 한다 그러면 아프겠죠, 마음이? 걱정되고 아프고 내가 이 사람 때리는 거보다 내가 맞는 거보다 더 아프겠죠? 그거요. 괜찮아, 괜찮아. 대야. 대야. 제작진이 보는 앞에서 발작 증상을 보인 김미숙 씨. 겉으로 표출된 그녀의 증상은 여느 간질 환자의 발작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의 뇌는 정상입니다. 뇌에 종양 등이 있어 발작을 일으키는 진성 간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뇌파도 정상입니다. 간질 뇌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그런 것들을 얻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는 주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는 뭐 어떤 애정 결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성 간질에서 우리가 진성 간질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됩니다. 그녀는 왜 발작이란 가혹한 증상을 만들었을까요? 김미숙 씨가 이런 발작 증상을 본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저도 보따리도 몇 번 쐈어요. 살려고. 근데 제가 부모 없이 커가지고 예식장에 아버지 손잡고 들어가려고 그 결심으로 살았거든요. 아버지 때문에도 많이
성격이 쾌활하지 않으니까 그게 병이 된 거예요. 아기 때부터. 발작은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 맞서 김미숙 씨가 대응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김미숙 씨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문득 애정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집니다. 어디 사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돼요. 네? 긴장돼요?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더 크게 쫙 한번 벌려보세요. 하품.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모습. 이쪽. 거치장을 뺀 우리들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 옆으로 돌리고요. 좀 전 같이. 예, 좋습니다. 담으시고요.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삼키세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다른 동물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천천히 내려가면 괜찮나요? 근데 음식 내려가는 걸 맞춰서 내려다 보니까 빨리 내려가지고. 아, 네, 제가 막고 싶었습니다. 박이슬 씨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속상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은땀 나고 화가 막 나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얼굴 보기도 싫으시다면서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화를 많이 내셔서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식은땀이 조금 나고요. 속이 좀 더부룩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몸은 이렇게 늘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선 누구나 쉽게 각종 건강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에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차라리 생존 반응에 가깝죠. 하지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믿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기도 합니다. 심한 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는 이른바 건강염려증의 증세를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통 건강에만 마음이 쏠린 몸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민 씨는 몇 해 전 바로 그런 건강염려증을 체험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김영민 씨의 병원 기록들입니다. 만성 간염을 갖고 있던 그는 이혼의 충격으로 간 수치가 정상인의 10배까지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한 후배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쇼크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인터넷이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때 마음 상태는 어땠어요? 뭐 어떻게 마음 표현을 못해요. 그냥 앉아있지 못해요.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럼요. 죽으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증상이 어떤가 뭐 모든 게 다 그런 걸 다 비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뭐 몸이 붓는다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요.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막 하루 뭐 계속 뒤집어지면서 괜찮을 거야 아니면 죽을 거야 괜찮을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옥과 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한번 빠져들면 여간에선 벗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유은현 씨는 뱀 사진조차 쳐다보지 못합니다. 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냥 고개를 좀 한번 슬쩍 보면 되잖아요. 손 떼고 릴렉스 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계세요. 보셨어요? 봤어요. 만화책 같은 데서 좀 자세하게 뱀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 만화책 우연히 이렇게 본 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좀 많이 싫어졌었던 것 같아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렇게 무언가를 혐오하는 것은 그것에 관한 기억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보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듣는 것들.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 지각된 모든 정보는 뇌에 저장됩니다. 마음을 만드는 재료들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뇌는 과연 어떻게 마음을 만들까요? 그 비밀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몸의 신경망에서 시작됩니다. 온몸에 퍼져있는 신경세포들을 통해 외부에서 지각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세포체와 축색돌기, 수상돌기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다른 신경세포와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곳이 바로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입니다. 정보 교환은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냅스는 바로 신경세포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기본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즐겁고 화나는 감정, 아, 물론 때론 슬프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 그리고 언어를 통해 인간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의식을 모두 합한 것이 마음입니다. 의식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자기와 남과의 관계, 자아의 개념 등 추상적인 것들을 포함해 뇌 속에서 벌어진 모든 정신활동은 시냅스 작용의 결과물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꼬집거나 맞으면 아픔을 느낍니다. 비명소리도 나오죠. 아주 순간적인 일이지만 물리적인 자극이라는 정보를 시냅스에서 재빨리 처리한 결과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책 속의 정보들을 뇌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를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 시냅스의 작용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시냅스에선 도파민이란 기분 좋은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되죠.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하는 동안 뇌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박주영 선수, 그가 보여준 놀라운 기량과 경기 운영은 언제 봐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신경세포들의 활약 덕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도 박주영의 뇌에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냅스가 작동하고 있겠죠? 바로 거기서 남보다 반박자 빠르다는 박주영의 순간 결정력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그 지고지순한 큰 목표와 시냅스라는 매우 물질적인 그리고 분자 수준의 그 세포의 어떤 그 하부 구조와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그 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틈 사이에는 시냅스를 통해서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그 조직을 만들게 되고 조직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 시스템들이 상호 연관될 때 결국 우리가 다양한 정신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별로 어떤 수준에서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때 그 마음이라는 그런 신비에 쌓인 베일도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표정은 감정을 담고 감정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도 시냅스 작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시냅스에선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화학 신호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들이 분비되는 양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또는 적정량 이하로 분비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존 리머는 한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Yeah, I've abused substances in the past. Yes, certainly. Yes. Kind of like, what kind? What kind? Well, all the kinds that there are around. You know, the ones that stimulate the dopamine, like we talked about at the doctor's office. So when cigarettes, alcohol, cocaine, like this. These are the classic ones. Because they stimulate levels of dopamine. Mm-hmm. They give you the more the euphoria. It gives your brain energy. And you feel better. You feel different. Different. You know, eventually you feel bad again, you see? Because what it is it's triggering a cycle of raised levels and then much lower levels. 일단 많아진 도파민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그 양이 줄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성이 되고 그 다음엔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게 되죠. 그것이 중독의 원리입니다. 이 같은 중독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쇼핑 중독이나 성형 중독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뇌의 작용인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디. 코. 코만 두 번. 코만 두 번? 딴 데는요? 코하고 보톡스. 또요? 보톡스 말고 쌍꺼풀. 그거예요? 네. 가슴. 가슴 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씩 하시네요. 가슴 말고 딴 데는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여러 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왜 그 승수를 하셨어요? 얼굴이 예쁘시네. 더 예뻐지시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만 무서우니까 그런 생각 드는데 또 하고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누가 뭐 어떤 연예인이 뭐 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부러우니까 또 너무 예쁘니까 또 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좀 더 완벽했으면 아,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게 없으면 한글을 또 하게 돼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수술이 나쁘다는 걸 찾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뭐 턱을 깎았는데 뭐 객관적으로는 비교적 잘 깎였는데 자기 생각에 좌우가 조금 다르다든지 뭐 누구누구처럼 안 됐다 해서 억지로 다음 수술거리를 찾는 경우도 있죠. 엘라인 영은 미국판 선풍기 아줌마입니다. 성형수술 전에도 그녀는 결코 성형수술이 필요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까지 49번의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Insecurity growing up in Beverly Hills, California, where the competition is so fierce. We look at the television and the women are beautiful. The men here are like really young, beautiful women. And I was told by my parents that I was fat, ugly, and would never amount to anything. So my whole life, and I've been married 6 times, but I always thought if I were beautiful, that I could get another boyfriend, another husband. And every time I got a divorce, I got another plastic surgery. Insecurity made me do it. And now it's possible I'm totally addicted to it. 2주 전에 49번째 수술을 한 엘라인 영은 곧 50번째 성형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개발되면 늘 첫 번째 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So what I want you to do is actually come in tomorrow morning. She may be addicted. However, she has what is called a body dysmorphic disorder. She has a problem with her image. She constantly tells me she's disfigured and she's ugly and she wants to look better. So her goal in life is to look better. Had a psychological test? No. I know exactly what I'm doing. I went to Dr. Lee a month ago and I asked him for liposuction. Mm-hmm. You know what that is? Yeah. And he said no, because he'd done it twice already on me. And I gained the weight back again. So he said, no, he wouldn't do it. He turned me down. But I know exactly what I'm doing. I don't need a psychological evaluation. 뇌의 각 부분은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뇌관은 호흡과 혈압 등 우리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두려움과 공포 등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우리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후각을 재운 모든 정보는 이 시상을 거쳐야만 합니다. 손에는 우리 몸 각 부분이 상호 협조를 하도록 합니다. 뇌의 좌측 부분은 언어를 만들고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이 뇌량이 없으면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지 못하죠. 우측뇌는 비정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피질은 네 개의 영역과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도 뇌의 활동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10% 정도만이 정확히 알려져 있을 뿐이죠. 과학자들은 뇌가 없다면 결국 마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을 바꾸면 마음도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호세 델가도 박사 방에 있는 사진들은 모두 머리에 무엇인가를 붙인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수술한 사람 모습도 보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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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hing is in the brain. Everything is underneath the scalp. Underneath the scalp. Yeah, underneath of the scalp, and then with electrodes going to the brain. But now I have even something even newer, which this I don't have. No, I don't have. Which is the electromagnetic waves. It's like TMS. With this from the outside, you can go inside of the brain. 호세 델가도 박사는 1950년대부터 이미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두개골 밑에 있는 뇌에 전극을 넣어서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자극을 줘 마음을 통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황소의 행동 통제 연구는 유명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원숭이의 공격성 통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화난 원숭이가 조용해졌습니다. Is everything inside of my brain inside here? Yes, it is. But I would like to know how each element modify my behavior, my thinking, and this is why trying to investigate my own personality. I was so interested to investigate monkeys and cats and dogs and animals because their brain is very similar to mine. And that's why, yes, I'm very interested to know how the human brain works, but I cannot work on the, I cannot experiment with the human brain, and therefore I must go to the animal brain. And they will give me, well, some, few, but some answers about how humans think, yes. So well, what did you find? Oh, many things. For example, we found the motor areas, the areas that will express love or hate or pain or pleasure or many, many things. 이후에도 호세 델가도 박사는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 연구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 일부 뇌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뇌에 칩을 넣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Things you can talk to them about that. What about computer things? Yeah. I don't know. 매튜 네이글은 세계 최초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전자칩을 뇌에 이식한 사람입니다. 매튜 네이글은 미식 축구를 하다 불행한 사고로 전신 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휠체어에 앉아 생각만으로 TV를 켜고 채널도 바꿉니다. 와우. Wow. I'm 25.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매튜 네이글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 이식된 전자칩이 뇌파를 감지해 컴퓨터로 보내고 해독을 합니다. 머리에 장착된 칩은 다른 전자 제품을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매튜 네이글은 생각만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널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You know, I could look at the screen and I could control a mouse and go anywhere I wanted to with the mouse, you know? And at the time I thought, you know, that's cool. You know, when everybody was saying I was a pioneer, I didn't really think of it that way. I'm going to close the hand. 뇌의 운동 피질에 이식된 전자칩은 생각만으로 인공선을 움직여 물건을 잡을 수도 있게 합니다. And what we've done is we've been able to successfully tap into the brain and read out that message that's coming out, that complex Morse code message that's coming out, and read it out. And what's a big surprise is how straightforward that signal is. 뇌에서 나온 전기 신호. 그것이 곧 마음인 것입니다. 로봇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MIT의 천재 과학자 마빈 민스키 박사도 마음을 연구 중입니다. 그는 20년 뒤면 인간의 뇌만큼 똑똑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엑스트라 액세서리즈 투 브레인즈 Like when you buy a car, then you buy an air conditioner and you buy radios. And in 50 years from now, people will go to the store and buy extra brain parts. So if you want to speak Chinese, then you'll buy this expensive little computer and attach it to your brain.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뇌가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개와 같은 동물들에게도 과연 마음이 있을까요? 이곳에선 60년대 후반부터 영장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침팬지의 수명이 약 50년이니까 침팬지는 거의 한 세대를 연구한 셈이죠. 침팬지를 이해하면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30년 가까이 침팬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마츠자와 교수입니다. 아이와 아유무를 포함해 침팬지를 학습시키는 것도 마츠자와 교수의 연구입니다. 모니터에 숫자를 띄워주면 침팬지는 순서대로 누릅니다. 아주 잘하죠? 보상으로 하루치 양의 사과 조각이 주어집니다. 이번엔 첫 번째 숫자를 누르면 다음 숫자들은 자동적으로 가려집니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이번 게임은 단 0.22초만을 보여주고 숫자들이 모두 가려집니다. 숫자들의 위치도 바뀝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켜보고 있던 PD가 침팬지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게임은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0.2초 만에 가려지는 게임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쉽게 볼 일은 아닌가 봅니다. 만만치가 않은 모양인데요. PD 표정이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A few more. Stop. 38%. How many success rate of I? I chimpanzee. Yeah. I ayumu today. Well, always 60 to 65%. But it's I don't know. It's hard to recognize the four numbers. Some of them is by my guess. Yes. Not I can see all of them. Yeah. So. You need tremendous effort to do this task, but chimpanzee apparently can do it, as you have witnessed. So this simply proves chimpanzee has a very good memory, memorizing things in a very brief period. So there are some gifted human children who can memorize the numerals like chimpanzees. Does chimpanzees have mind? Sure. Just we have. I have no hesitation to say, and I have lots of evidence to explain each aspect of chimpanzee mind, just like our mind. 사물을 아는 지성, 느끼는 감성,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마음의 3요소라고 정의하는 마츠자와 교수. 침팬지가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감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 색깔을 보고 한자를 맞출 정도의 영리함과 지능도 갖고 있습니다. Do chimpanzees have self? Sure. At least in a rudimental form, like a mirror self recognition. So it could not happen in dogs. It could not happen in peacocks.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도 거울 속에 자신을 알아봅니다. I do not deny chimpanzee has intelligence, emotion, and maybe will. But I have a doubt whether their minds can reflect their mind. But I'm very much sure our mind can reflect my mind or even think about your mind. That could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mine. So our mind can work in this way, hierarchically, recursive. 그러나 침팬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Yes, this is chimpanzee. It's all adult, I guess. Yeah. 침팬지의 뇌와 인간의 뇌는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구조나 작동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인간의 마음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마음을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의 생각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은혜 씨 기억하시죠? 오이 냄새 때문에 10년째 오이를 먹지 못했다고 했던 분이죠. 어때요 지금? 냄새가 오이가 이제 고추야. 오이가 고추야. 오이가 고추야. 오이가 고추야. 아주 청양고추 매운맛 좋습니다. 아주 청양고추의 매운맛 톡 쏘는 맛 그죠? 톡 쏘는 맛 좋아요. 그냥 먹어. 손가락은 마음의 리모컨입니다.
이은혜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앵컬링의 도구로 정했습니다. 오이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손가락을 눌러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환하게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네요. 언니가 아주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네. 그 모습을 보면서. 오이 어디 갔나요? 오이 어디 갔나요? 제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괜찮네 이제? 먹어도? 응. 어? 근데 약간은 못 먹는다 했잖아. 거짓말했어요? 약간 냄새가 났어요. 어, 지금은? 지금은 냄새 모르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지금은 냄새 모르겠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양고추에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응? 오히려 청양고추에 톡 쏘는 맛이 있는데? 그냥 칼칼한 된장찌개 맛. 어, 칼칼한 된장찌개 맛. 어, 그럼 실제로 먹을 수 있겠네? 응? 그동안에 뭐 워낙 오랫동안 안 먹어봐서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어도 뭐 먹어도 될 것 같다, 그죠? 냄새만 안 난다. 냄새만 안 난다면 냄새 뭐 나도 그 어차피 청양고추 맛인데, 청양고추 냄새인데, 응? 청양고추인데. 과연 이은혜 씨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청양고추. 그죠? 일단 오이를 가까이 하는 데는 성공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 언니. 언니. 향이 안 나는 거. 안 나지 당연히. 뭐 좀 있으면 이제 된장. 아주 구수한 된장. 그죠? 된장. 이제 한번 먹어봐. 아까 먹어봤잖아 이미. 그럼. 그죠? 아까 먹어봤잖아. 그치?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지금 먹는 게 오이예요? 청양고추예요? 오이. 근데 맛은 오이 향이 안 난다고? 응. 오이 향이 안 나.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이 이제 마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이의 향기가 역겹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이라 그럴까?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맛과 향기 그것하고 버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꼭 같은 것이라도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맛도 달라지고 향기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2편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가 방송됩니다. 역도의 장미란, 유도 이원희, 여자마라톤 아사리 중고, 그리고 구성의 평범한 이목분 씨, 이들은 마음을 이용해 커다란 일을 해냈습니다. 그 비법이 공개됩니다.